네, 코로나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추석 명절,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이동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. 올해도 정부가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데요. 동대구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귀성 표정 알아보겠습니다. 박정 기자, 귀성객들이 많이 보이나요? 네, 동대구역 앞입니다. 제 뒤로 보이는 출입구로는 명절 선물 그리고 묵직한 여행용 가방을 든 귀성객과 귀경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조금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. 대합실 안쪽으로도 가족을 마중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모처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마스크로 무장한 채 서둘러 역을 빠져나갑니다. 코로나19 영향으로 KTX 등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 없이 창칙 좌석만 판매되는데요. 현재 서울에서 동대구로 오는 열차표는 거의 다 매진된 상태입니다. 반면 상행선 열차는 구간에 따라 아직 일부 여유가 있어서 코레일 앱이나 창구 전화로 좌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 이 시각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등 터미널에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려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 연휴 기간 열차를 비롯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, 항공편을 통해 이동하는 지역민들은 39만 명가량, 지난해보다 2.6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대구시는 지역 주요 관문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24시간 대응 체제에 들어갑니다.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추석입니다. 특히 이번 연휴는 위드 코로나의 시험대가 되는 만큼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무엇보다 안전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TBC 박정입니다.